이런 파츠를 지금 이게 프로펠러 탱크거든요. 이거를 진짜 많이 뽑았어요. 이게 총 이렇게 생긴 게 이 파츠 하나, 이 파츠 하나 이렇게 해서 9개가 들어가요. 아,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이렇게 소소하게 제가 가핑거 마크를 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소심하게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진짜 많네요. 이거 할 수 있나? 소체를 완성하고 나서 거의 다 완성한 줄 알고 되게 기뻐했었는데 털 한번 뽑아놓은 게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있었나봐요. 정신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소체보다 양이 더 많아서 아, 이거를 다 제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프라모까지 완성을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네, 꼭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아, 이렇게 부러져 버리네요.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세 개 정도가 부러졌네요. 아, 이게 뭐 금액도 레진 금액도 금액이긴 한데 다듬기하고 도색하고 또 크기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더 깔끔하게 프린팅해서 더 깔끔하게 도색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츠가 하나 디테일한 파츠인데 총 4개를 도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는지, 이거 도색 어떻게 할지 좀 난감한데, 그렇다고 막 도색을 원톤으로 하면은 이 모델링 한 게 아까우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크리스마스 그 트리에 담은 크리스마스라서 그 빨간색으로 한 건가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연탄 아니야? 도시락 통인가요? 네, 도시락 통 맞고요. 가핑거 에디션 보이시죠? 가핑거 에디션. 자, 그러면 바로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디 파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죠? 그러면 RG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뒤에 탱크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 보이시죠? 이게 이겁니다. 그럼 조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은 엄청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탱크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뒷부분
들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